Can I bank a video? Yeah. How much? 35만 원 정도. 1 hour? 네, 1시간 반이에요. 1시간 반? 네. 1시간 반이요? 그러면? 네, 멤버 의정서 발표까지 아마 샴푸. 간단한 그 마사지도 하는 거예요? 이거 어차피 돈 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니야? 강도 뭐 그런 차이 아니야? 눈썹 손잡도 있어. 꿀썹. 야, 얼굴 엄청 하얘졌어. 보세요. 얼굴 부셔야지. 아니.
그대 양말? 양말 왜 지지? 양말 지지. 드라이까지 이름 name name. My name is Ta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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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ao. Thank you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. 잘 있어. 잘 있어요. 여기 맞죠? 안녕하세요. 혹시 이 학생 아니요. 아, 혼자요. 여기는 촬영하니까. 저는 이곳 VIP 마사지라는 곳에서 따로 황제 이발을 했고요. 베트남에서 이제 그냥 일반 이름이 아니라 VIP가 붙어 있으면 그 이상의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라고 들었습니다. 진짜 그런지 한번 알아보러 갔는데요. 우선 다른 일반 이발관에 비해서는 촬영이 안 된다. 절대 촬영이 안 된다. 저는 일반 그 머리 감겨주고 손톱 발톱 정리하고 깊어주고 하는 일반 무짜리 서비스를 받았습니다. VIP 그런 마사지는 아마도 따로 설명은 안 해주는데 그 프라이빗 룸에서 프라이빗한 서비스로 높은 금액이 측정된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. 아마 그거를 통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들었습니다. 네, 아무튼 저도 재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베트남 여행을 오게 되면 꼭 와야 되는 곳 중에 하나
같은 이런 서비스를 꼭 한 번씩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